안녕하세요. 박다미입니다. 저 시집 온 지 45년 만에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, 험지, 맹지 오늘 탈출했습니다. 45년 만에 드디어 뚫렸습니다. 이렇게 가면요, 저 컨테이너 박스가 보입니다. 양쪽으로 이거 매화꽃이 피면 참 이쁘겠죠? 이 도운 덕계 제가 이 보온 덮개를 저 컨테이너 박스까지 깔았는데요. 제가 이 보온 덮개길을 꽃길이라 생각합니다. 저 시집 온 지 45년 만에 맹지 탈출했고요. 지금 제가 이 부지풀을 쫙 깔아가지고요. 풀이 나면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컨테이너 박스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 했습니다. 저는 이 부지풀길을 꽃길이라 생각합니다. 이렇게 매실밭으로 가는 길에 이제 풀이 나면 또 다니기가 어렵거든요. 제가 보온 덮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. 저 컨테이너까지 갈 수 있게 길을 만들었는데요. 보온 덮개의 길이 저는 꽃길이라 생각합니다. 이제 발에 흙안 묻고 이제 저 컨테이너 박스까지 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. 아, 드디어 뻥 뚫리니까 경치가 좋습니다. 저 오른쪽에는 국수봉이라는 산인데요. 그 산 너머에 이순신 장군님 묘수가 계신 곳입니다. 실제 무덤이라고 합니다. 운봉문입니다. 됐어. 아, 조금 늦었으면 다칠 뻔했네. 와. 어머 세상에. 저렇게 넘어갔습니다.